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웹툰으로 자리잡을 신작 번치킨 웹툰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웹툰 힐통령 태양의 사제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판타지 세계, 전사도 궁수도 아닌 사제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정우.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상현실 게임 미드온라인에서 재미있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사제라는 특별한 직업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현실에서도 선행을 베푸는 것을 좋아했었고, 게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NPC들을 도와주고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자신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있는 한 NPC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NPC에게 A급 퀘스트를 받게 되지만, 사실 이 NPC는 적대관계 NPC였고 주인공과 그를 따라온 파티원들은 NPC의 계략에 빠지게 되며 그 자리에서 모두 로그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주인공은 어느 석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시험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은 통과하기만 한다면 무사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선행을 할 때마다 모든 스탯이 1씩 상승한다는 신하급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특급 시험이었으니,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무사히 그 퀘스트를 통과하게 되어 압도적인 먼치킨 사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재미있고 험난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웹툰 라이터 언더 아트입니다.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이유신. 반복적이고 지루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주인공에게 일상의 지루함을 말끔히 없애줄 하나의 무언가가 존재했었으니, 그것은 바로 VR 가상현실 게임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가상현실 게임 리얼 온라인의 베타 테스트로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이 부푼 주인공, 일상의 재미라곤 단 1도 느껴지지 않던 현실 세계를 빠져나와 평화롭고 신기하며 또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줄 VR 가상현실 게임을 기대하며 게임에 접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인가 말인가, 우리의 주인공은 난데없이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 기사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상현실 게임은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어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뒤 정신이 나가버린 그 신체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어마무시한 음모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지만 또 죽을 수는 없는 동화율 100%의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 떨어지게 된 우리의 주인공.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모든 감각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듭하며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험난하고 위험한 이야기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웹툰 제왕급 영웅님이 귀환하셨다입니다. 세상에는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제액이라는 괴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없애기 위해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되었지만, 핵무기를 무슨 불꽃놀이잼으로 생각한 건지 대려 춤까지 추며 도시를 박살내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의 불씨는 꺼지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 그들 앞에 13명의 성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인류는 성신이라 불리는 이 신들에게 12명의 인간들이 성인으로 간택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한 단 한 명, 그 어떤 성신의 간택도 없이 각성하게 된 13번째 성인이 존재하였으니, 그 이름은 바로 이건. 주인공은 12명의 성인들과 함께 제에게 핵심인 붉은 눈을 때려잡기 위해 그가 있는 본거지 악마의 탑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고,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을 배신한 그 인물을 죽이기 전까진 절대로 못 죽는다는 일념 한가지로 악마의 탑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며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변해 있었고, 추가로 나머지의 성인들이 자신의 공과 재산까지 모두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들에게 철저한 응징을 가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웹툰 재능 삼킨 마법사입니다.
30년 전 대륙의 존망이 걸린 마족과의 전쟁에서 마법의 천재이자 명문 가문이었던 메리빙거 가문이 선봉에 서게 되며 큰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쳤었던 주인공의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우수던 아카데미라는 한 학교가 설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주인공에게는 크나큰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을 끝낸 영웅의 가문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가문이었기에 주변인들은 서서히 몰락한 가문을 외면하게 되고 주인공 엘리카 그의 누나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맥증이라는 마법을 쓰지 못하는 특수한 병에 걸린 주인공이었기에 남들에게 비난과 비웃음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드래곤의 둥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드래곤의 능력을 통해 병을 치료할 계기를 만들고자 주인공은 탐사대에 합류하게 되고 드래곤의 둥지를 결국 발견하게 되었지만 봉인돼 있던 건 드래곤이 아닌 메피스토 팰레스라는 대마왕이었습니다. 봉인을 깨고 나오게 된 마왕은 세상을 다시 정복하려는 큰 야심을 가지고 주인공의 몸을 차지하러 가지만 몸 안에 잠들고 있었던 또 다른 힘으로 인해 마왕을 집어삼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마를 집어삼킨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로 용의 심장과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신체를 가지게 되며 몰락했단 이유만으로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고 배신한 여러 인물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무사히 복수에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기묘하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웹툰 BJ 대마도서입니다. 2034년 새롭게 출시하게 된 가상현실 게임 갓 워즈. 출고된 지 몇 년 만에 당대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받게 되며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느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재능과 돈, 운을 겸비한 게임들 중 하나였었고 우리의 주인공은 이 부류의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평범하기 그저없는 비운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기에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전신주에 부딪히는 불의의 전기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게임 접속에 필요한 센체 인증이 바뀌게 되며 기존에 사용했었던 게임 캐릭터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캐릭터를 삭제하게 되며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새롭게 캐릭터를 생성하게 된 주인공에게 이전 그에게 보이지 않았었던 히든 정보와 랜덤으로 뽑는 스킬, 직업 등등의 정보가 그의 눈앞에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은 이것을 통해 전세급 레전더리 직업 대마도사를 획득하게 되며 남들 다 파티 플레이할 때 단독적으로 솔프를 하게 되며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이 엄청난 사기급 혜택을 통해 남들이 우러러보지 못하는 최강의 랭커로 등극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가 늘 바라고 바랬던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게 될까요? 이상으로 역대급 웹툰으로 자리잡을 신작 먼치킨 웹툰 5가지에 대한 소개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